우리 작가님은 예술 뭐 공연 쪽으로 특히 좀 조예가 깊으시잖아요. 저는 사실 그쪽을 잘 모르거든요. 이 일에 대한 고민이 막 썰물처럼 아 밀물인가요? 일에 대한 고민이 밀려왔다가 밀려갔다가 하루 종일 막 그런 감정이 오가잖아요. 그쵸, 그쵸. 네, 좋았다 나빴다. 맞아요, 맞아요. 공연이나 연극도 좀 추천해 주세요. 아, 네네. 네. 7분이라는 제목의 연극이에요. 이게 이제 외국 작품이에요. 이탈리아 네. 작가의 스테파노 마시니라는 굉장히 노동 현장에 관심을 가지고 글을 쓰는 희곡 작가입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그 미국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을 통해서 어떤 미국 자본주의의 실패에 대해서도 연극을 썼어요. 리먼 트롤러즈라고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거든요. 이 네. 전작을 사실 저는 재밌게 봐서 네. 이 7분이라는 작품도 굉장히 기대를 하고 봤는데 말씀하신 대로 왜 7분이냐면 이번에는 작가가 어느 시골의 프랑스 섬유 공장을 배경으로 여성 노동자들의 이제 관심을 가지고 글을 썼어요. 이 회사가 이제 거의 구조조정 위기에 놓이게 돼요. 그래서 새로운 이게 아마 M&A를 통해서 새로운 경영진들이 들어오게 되고 회사 대표 측 그러니까 11명의 그 여성 노동자들 그래서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대표로 네네. 뽑히게 되고 이 회사 경영진들이 이제 맞부닥치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에 결론을 내린 거는 경영진들이 당신들은 구조조정을 하지는 않을 테니 점심시간 중에 각자의 7분만큼만 일을 더 해달라 이 조건을 내놔요. 오, 네. 그 중에 한 명이 문제 제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각자의 개인에게는 7분이지만 100명을 합치면 우리의 공장에 1,000명을 합치면 어마어마한 시간이 되고 이 경영진들은 아무런 대가 없이 이 어마어마한 이 노동력을 가져간다. 결국에는 그 회사를 나가야 되는 이 문제 앞에서는 각자의 그 이해의 갈등이 굉장히 격심해져요. 그렇죠. 그 11명 내에서도 그럼요. 아마 그냥 7분 할 수 있어. 난 남아있을래. 이런 사람이 있고 아니다. 너 우리는 다 뭉쳐야 된다. 같이 나가자. 이제 이러면서 싸우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여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는 정말 이 회사가 10번째 도전에서 간신히 얻은 정규직이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회사로 가는 버스에 오르지 못할까 봐 자기는 너무 두려워진다. 그래서 이 회사가 자기한테 너무나 소중하다. 그러니까 7분을 자기는 내놓을 수 있다라는 이 대사를 하는데 슬픔을 주는 직장일 수도 있고 또 기쁨을 주는 직장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일은 이만큼이나 소중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전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까 작가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나침반을 그러니까 방향을 이렇게 맞춰가는 그 얘기가 계속 맴도는데 네. 저도 그런 비슷한 메타포를 책에서 읽었어요. 그게 어떤 책이에요? 되게 유명한 책이죠. 리닌 아시죠? 아, 네. 체리 샌드버그 리닌. 네. 거기에 이런 구절이 등장합니다. 커리어는 사다리가 아니라 정글짐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막 약간 한 직으로 밀려나거나 내가 원하는 직무가 아니면 약간 그렇죠. 망했어. 속상하잖아요. 이번 회사 틀렸어. 네, 막 이러잖아요.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막 너무 필요 이상으로 좌절하게 되고 이런데 커리어는 상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방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거다. 그 연결을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 것이지 위로 올라오고 내려오고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는 멘트가 너무 이제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네요. 네, 제가 간혹 이제 여성분들 이제 고민이 많잖아요. 고민 많은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거나 뭔가 고민 상담을 해줄 때 꼭 인용하는 말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갖고 온 책은 바로 이 일하는 마음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어쩌다 보니까 그 셰릴 샌드버그 같은 경우도 맥킨지에서 컨설턴트로 일했고 이 책의 작가 재현주님도 맥킨지에서 컨설턴트로 일하신 분이에요. 너무 좀 잘났잖아요. 그러니까 나랑 너무 먼 거 아니야? 막 이랬는데 근데 이 책을 읽어보니까 또 되게 연결되는 지점이 있어갖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재현주님도 저랑 되게 비슷하게 회사 안에서 일도 해보셨고 회사 밖에서 일도 해보셨어요. 근데 뭐 저의 어떤 짧은 생각으로는 회사에만 있었던 사람보다는 회사 안팎에서 일했던 사람이 일에 대한 철학이라든지 관념이 조금 더 풍성할 수 있겠구나 맞아요. 이런 생각이 약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예상을 정말 정확하게 충족시켜주는 책이었는데요. 혹시 미생이라는 TVN 드라마 보셨습니까? 제가
드라마를 잘 안 봐서 보십니까? 그 화제의 드라마를 네네네 단한편도 보지 않았다. 그렇군요. 그 만화도 웹툰 좀 보셨어요? 네, 만화는 아, 네, 조금 봤어요. 아, 거기에서 되게 유명한 대사가 있잖아요. 회사 아니 전쟁터라면 회사 밖은 지옥이다. 지옥이다. 어, 그거 있잖아요. 어, 이 말 정말 완전 맞는... 어, 막 뼈 때리는 네네네. 말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걸 다르게 해석을 해요. 회사 밖이 지옥이 아니어야 회사 안이 전쟁터가 어, 아닐 수 있다. 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런 것들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직에서 일하는 경험, 조직 밖에서 일하는 경험들이 되게 사고를 넓혀준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이분 같은 경우는 요즘에 엔잡러라고 유행하잖아요. 네. 엔잡러. 그죠? 엔잡러죠. 저도 네, 엔잡러. 네, 기자님도 그러시잖아요. 그죠. 주중에 열심히 기자 쓰고 주말에 네, 책 쓰고 네, 다른 일들을 네, 또 하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이제 엔잡러들의 공통적인 뭔가 피로감과 결핍은 나를 남들한테 어떻게 소개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막 이런 생각하는 그쵸. 사람들 많거든요. 네. 저도 그랬었고. 근데 이분은 어, 이렇게 엔잡러를 규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에 자기를 맞춘 사람이 아니라 나한테 여러 가지 일을 조합해서 나를 위한 일이 존재하게끔 하는 사람이다. 어, 라는 취지로 네, 이제 여기 그 문장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자의반 타의반으로 엔잡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일이 도대체 나에게 뭔가를 더 고민하게 하는 환경들도 많잖아요. 뭐 재택을 하고 막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한 번쯤 읽어보면 좋겠다라는 어, 생각으로 이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네. 혹시 또 권해주고 싶으신 연극 같은 거 있으세요? 연극이나 공연? 연극은 없고 연극보다는 장유진 작가 책 최근에 나온 아, 장편 소설의 네, 달까지 가자. 요거까지 이야기를 해드리면 아마 그 일의 기쁨과 슬픔 단편 읽으시고 요기에 대한 맥락이 더 네, 책으로 넓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이 또 너무나 재밌는 게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비트코인에 대한 네, 이야기를 너무 재밌게 불로소득으로 간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저희 직장인이라면 모두 다 꿈꾸는 한 방이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꾹꾹 눌러 참다가 내가 어디 한번 로또 해봐라. 정말 이 품에 간직했던 사표 던지고 나간다. 그렇죠. 이거는 사실 현실에서 일어날 것 같지 않지만 어떤 그 탈출구로 하나씩 갖고 있는 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이 그거를 해소시켜줘요. 네. 실제로 세 명의 그 마켓 뭐 제과회사 다니는 세 명의 여성들이 아주 다른 이유로 비트코인을 시작을 하게 되고 이게 롤러코스터처럼 그렇다고 예, 막 등락을 막 요동치니까 제가 책을 읽으면서 응원을 하게 되는 거죠. 아, 제발 너라도 여기에 성공해서 네, 이 직장을 빠져나가라 라는 그 몰입감이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어, 그래서 보시게 되면 결국에는 그래서 엔딩이 그 빠져나가 사표를 내고 나가니 네, 이제 이게 궁금하실 텐데 네네네. 제가 여기까지는 얘기를 안 드리는 게 네네, 더 재밌게 보실 생겼어요. 것 같아요. 보통 저는 일이 너무 힘들고 뭔가 그럴 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거든요. 만약에 진짜 한 100억 정도? 뭐, 아니야 10억이라도 로또가 되면 너는 일을 할 거니? 를 물어봐요. 그걸 기준으로 안 할 일들은 좀 쳐내는 편이에요. 작가님은 하실 건가요? 예전에는 저도 아 진짜 회사에서 좀 안 좋은 일 있으면 사실 쉽게 나오기도 했었고 실제로 그게 제 감정대로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어떤 그 조직에서의 좀 어떤 인내라던가 지속성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큰 미덕이구나라는 게 사실 나이 들어가면서 이게 현실과의 타협인지는 모르겠으나 뭔가 회사에서 얻을 수 있는 사실 일의 성취감도 굉장히 크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도 쉽게 놓지는 못할 것 같다. 이 생각이 들어왔었어. 그렇다면 정말 일을 사랑하시는 아, 우리 작가님에게 일이란 무엇인가요? 일이란 이 제목과 오늘 이야기하는 그 주제와 너무 딱 맞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일은 정말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정말 어느 날은 집에 돌아와서 정말 이불킥하면서 울기도 했다가 약간 사회초년생일 때 그럴 때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은 아직 눈물을 흘릴 정도는 아니지만 울컥할 때가 있죠. 네네. 왜냐하면 조직 생활이라는 게 정말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나를 계속 평가받아야 되는 거고 힘들지만 또 그만큼 제 이름으로 어떤 일의 성취를 얻으면 그걸 다 잊을 만큼 기쁘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은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 거다라는 아, 생각이 들어요. 잠깐 저는 제가 일을 하지 않았을 때 가장 저를 힘들게 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은 되게 고립감이었어요. 이게 일에서 우리가 일만 하는 게 아니야. 동료도 만나고 그쵸, 상사도 그쵸. 만나고 거래처 상대방도 만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일을 안 하면 그 여러 연결망들의 그물에서 저만 탁 쏙 빠진 느낌이 맞아요. 되게 그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일이란 그냥 사회와 내가 이렇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매개체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재능을 사회에 파는 거잖아요. 시장에 파는 거고 그를 통해서 재화를 얻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내 강점이 뭔지 알고 약점이 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더 잘 알게 해주는 어떤 도구도 되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네, 정말. 네, 오늘 첫 시간부터 이렇게 깊은 대화를 생각보다 되게 수월하게 이야기가 돼서 근데 듣는 사람은 어떨지 몰라요. 모르겠으나 저희는 정말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쵸. 네, 그래도 수월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공감대가 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오늘 첫 시간으로 준비한 일의 기쁨과 슬픔 관련해서 여러 가지 책과 공연들 소개해드려 봤고요. 또 저희 얘기도 이렇게 조미료처럼 가미해서 드려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불현듯 지구가 무서울 때를 주제로 네,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하세요. 저도 이런 거 처음이에요. 정말 첫 저희 정말 처음 오늘 그 녹화하면서 걱정 많이 했는데 조금이라도 저희 얘기 통해서 일의 기쁨과 슬픔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저희가 좀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구독을 누르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귀를 기울여 주신다면 네. 그리고 앞으로는 요 주제로 좀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좀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열심히 책과 공연을 골라서 소개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